Welcome to the 메뚜기 월드. 메뚜기 잡았어요.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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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압으로 노랗게 물든 산청의 가을 들녘. 겸손한 벼가 꾸벅 인사를 건네고 허수아비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데. 띠띠 올 가거든. 예. 다 와. 그거 간다요. 메뚜기 잡으러 왔어요. 메뚜기 잡으러 왔어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요즘 농심으로 돌아갔어. 옛날 생각했어. 안 먹을 수도. 너무 힘들지. 모처럼 가을 소풍 떠나듯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산청 메뚜기 축제. 메뚜기 축제는 1990년 9월 30일 날 창면 궁수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30여년 차인데 옛날에는 산청 자왕살이, 산청살이 각광을 못 받았었거든요. 제1회 메뚜기 잡기 대한 이후로 산청살의 명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축제입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 저리 가라는 메뚜기 효과. 토종 농산물까지 한데 모였다. 이게 뭐야? 이게 산딸에 저건 또 뭐지? 이거는 예, 한번자 사가 이 양의 몸살이 몸 인삼뿌리 좋다. 아 이거 완전 한참 바빠 지금. 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아니 끝났네. 완전 콩 타작도 들어갔고 나락 타작도 들어갔고 완전 뭐 오만 거다 이제 촌에 가는 하는 건 아니 끝이 다 안 났어. 뭐 일하러 가야지 오늘 뭐 축제 됩니까? 일하러 가도 오늘 또 돈 번다기 지금 캐가 왔어요. 뭐 도라지. 아이고 도라지 한판 더야지. 내가 아이고 내가 미쳤지. 어디 되든지 막 끝났구만. 이 해마다 오면 이 도라지 다 사가고 할머니랑 여기도 여기 사는 건 좋아요. 도라지가 진짜 좋아요. 할머니 나 어디서 우리 내 우리 이제 텔레비 나옵니다. 메뚜기 쌀도 좋고요. 허리도 맛있고요. 도라지도 좋고요. 배추도 좋고요. 아줌마가 다 말이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어머니 이게 또 빌라 대고 찍는 것 같다. 활기찬 직거래 장터 덕분에 웃음꽃이 핀 축제장. 훈훈한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가을의 품에 폭삭 안겨볼 차례다. 목표물은 메뚜기 떼. 안 보인다 안 보여. 까지 까지 까야지. 왜 안 잡히노? 안 보여. 이건노. 대롱대롱 벼 입속에 몸을 숨겼다가 홀쩍홀쩍 뛰어다니며 약을 놀리는 날쌘 꾸러기. 얘는 왜 안 했다 보이노? 없는데 뭐. 어릴 때는 요러가 탁 잡아가지고 고데기 요래 여있다 해가지고 이러가 다녔지. 아 잡았다 내 잡았다 내 잡았다. 네. 응 내 말이다. 메뚜기 잡았어요. 이번에 잡았다. 근데 보기보다 잡기가 힘들고 도망을 잘 가네. 처음 잡아보는데도 재미가 좋네. 손만 무서운 언니들에게 단단히 걸린 메뚜기들. 나를 어릴 적 이거 잡아봤잖아. 네. 이런 데 다니면서 가을 볕눈을 뛰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몽글몽글 동심 여행이 절로다. 맛있다 이거. 알이 꽉 찼네요. 아니 엄마 뱁지도 드십니까? 아이고 이거 까먹으면 맛있어요. 까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쌀이야 쌀. 쌀인데. 까먹고 까먹고. 배워보면 이제 이거 뜯어가지고 또 까먹고. 그 사이 메뚜기는 잡을 만큼 잡은 듯한데. 튀김 먹으려고요. 빙고 모양새 준다며. 짜자 징그러워 말아요. 보기엔 좀 그 시기에도 고소하고 담백한 메뚜기 볶음 잡숴봐. 이 꼬신글 어찌 만드냐 하면 쪄서 말려가지고 튀겨야 돼. 뭐 그 기름에 식용유에
그래서 약간 소금과 살짝 해가지고 키워내서 그냥 두란두란 하고. 옛날에 반찬을 하고. 메뚜기를 잡으셔가지고 부모님이 볶아주시고 반찬해 주신 적이 있었죠. 그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많이 먹을 만해요. 짜입니다. 이거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메뚜기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들녘에 나가면 한꺼풀로 금방 잡습니다. 아침에 잡아가지고 아침에 곧 바로 튀긴 거. 이런 잔칫날에 소틀 안 걸고 패길 수 있나? 일곱 소들끼리도 모지라. 이 어봉전 많아서 어봉. 어봉 고구마 당연히 고구마. 입천장 주의보, 막전엔 고구마까지 한 솥. 손님들, 오늘 오는 손님들. 고구마 알밤 대대가요. 가을 간식의 대표 주자들이 모두 모였다. 간지르르 맛깔스런 비주얼을 자랑하며 준비 완료. 사이좋게 한 팩씩 받아가 있어. 고구마하고 밥하고 잘 먹을게. 돗자리까지 완벽 세팅. 너무 따르고 박진박진하게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메뚜기도 반한 산청 쌀맛 역시 안 보고 갈 수는 없다. 직접 치댄 인절미에 고소한 콩고물 그득 버무려 한 입에 쏙.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이렇게 공기 좋고 쌀, 물 좋고 쌀 좋고 쫄깃쫄깃하게 맛있습니다.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 쌀이 없어.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메뚜기는 다른 곤충도 먹는 잡식 곤충이다. 맞으면 오, 아니다 했어요. 긴가민가 왔다 갔다 고민 끝에 정답은 X. 메뚜기는 처식 곤충입니다. 밧줄을 사이에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밥 하나만 해. 쌀 하나만 해. 쌀하고 밥이 진짜 밥. 어이? 나무 그늘 아래서도 뭔가 뚝딱뚝딱 한창인데? 호수아비가 이쁘게 입고 있는다고요. 호수아비가. 참새야 쏙 물러가라. 개성 넘치는 들녘의 파수꾼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내가 오늘 처음 만듭니다. 한 만들어 보려고요. 평범함은 거부한다. 돼지 열병 원천 봉쇄한다라는 뜻으로 박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뒤에 산청 고구마 대추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야 고! 참 좋아요. 고구마 쌀 짓고요. 맛있게 밥 해 먹고요. 전탕 끼고 먹고요. 물 말고 공기 좋은 산청 살아보세요. 황금 들녘과 함께 찾아온 토실토실한 친환경 산청의 가을 곡식. 메뚜기도 한철이니 나는 내년에 다시 돌아올게.